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278쪽에서 280쪽의 내용입니다.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은 전체가 로마 제국의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일본의 연관성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직업인 세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의 채석장도 모두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과 전도 여행의 루트들도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도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로마의 사형법이었고요. 이렇게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다른 제국들에 비해 로마 제국은 자료가 많습니다. 아마 여행으로만 생각한다면 가장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속국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에 의해 세워진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도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수밖에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요. 아간이나 스데반 같은 경우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으로 헤롯이 유대 땅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군단이 이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100명의 군인들의 대장이라는 뜻의 로마식으로 백인대장,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고 부른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 로마 출신 로마 군대의 등뼈 같은 백인 대장이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있었는데 그를 사도 베드로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신약성경은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다루면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도 황제들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과 성경으로 떠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 제국의 시작과 가이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